예, 응용수학 특론 10장 고유값과 고유벡터고요. 영어로는 영어로 이렇게 쓰죠. 그래서 여기 챕터에서는 주로 배웠던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선형 변환에서 선형 변환 전후를 비교를 했을 때 그래도 보존되는 게 뭐냐라는 게 여기에서 주로 다루던 거네요. 무슨 얘기냐면 얘를 만족하는 x랑 람다, 쌍을 구하라 라는 게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 문제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x를 가지고 뭔가 선형 변환을 했을 때 선형 변환을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게 나오는 거죠. b가 나오는 문제였는데 b가 보니까 원래 벡터에 그냥 정수배, 아니 정수란다. 실수배 아니면은 뭐 어쩌면은 허수배, 복소수배일 수도 있어요. 람다 값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래서 선형 변환을 했는데 선형 변환을 하고 나온 애가 원래 벡터를 그냥 더 길이 방향으로 늘렸다 줄였다만 한 값으로 나온더라라는 게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의 기하학적인 기본적인 의미가 됩니다. 뭐좀더 확장을 하자면은 얘가 0이 될 수도 있겠죠. 아이겐 밸류가 0이라면은 아이겐 벡터 x 방향으로는 선형 변환을 했을 때그 값이 전혀 남아 있지가 않는다. 그냥 값이 0으로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하자면 정보 차원이 하나가 줄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매트릭스 A랑 P라는 게 있을 때 이게 서로 닮았다라고 우리가 시밀러 하다라고만 영어로 쓰긴 하는데 그렇게 돼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씁니다. 그러니까 원래 어떤 매트릭스가 있을 때 앞에다가는 변환에 이거 자체도 하나의 벡터가 아니라 지금 행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형 변환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어떤 선형 변환에 대해서 다른 선형 변환을 하나 해주고 거기에 대한 역변환을 해가지고 순서대로 해주면은 얘가 나오더라. 뭔가 나오는데 그 매트릭스는 우리가 원래 매트릭스랑 서로 닮았다라고 그냥 부르기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냥 계산하시면 되죠. 계산을 하면은 최종적으로 뭐가 나오냐면은 다이어고널, 대각선 성분만 가지고 있는 매트릭스가 나왔고 그러면은 요 대각선 성분 하나하나가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원래 함수의 원래 벡터의 아이겐 밸류 고유값이고 그 고유값은 서로 닮은 행렬들끼리는 동일하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과제는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데요. 서로 닮은 행렬들끼리 행렬값이 같다는 거를 보이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잠깐만.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아이겐 벡터가 아니라 아이겐 펑션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아이겐 벡터라는 거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A라는 선형 변환이에요. 자꾸 매트릭스랑 선형 변환이랑 왔다 갔다 하는데 매트릭스 곱하기까지 한게 선형 변환이죠. 곱하기 표시로 안 하는 게참 아쉽긴 한데 어쨌든 이런 선형 변환에 대해서 얘를 만족하는 쌍이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인데 아이겐 펑션은 우리가 그냥 위치 벡터 대신에 함수를 넣기로 했죠. 함수에 대한 선형 변환을 했을 때 나오는 게 원래 함수 곱하기 아이겐 밸류, 그냥 상수배를 만족하는 얘랑 이거 쌍을 구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함수가 얘로 두번 미분한 걸로 조여졌다. 뭐 이런 식으로 LY라고 하면 좀 그런가? 그냥 LY라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이겐 밸류를 구하는 기본식은 뭐가 되냐면은 Y 곱하기 람다를 한게 그냥 LY가 되겠죠. 얘를 만족하는 Y, 그 다음에 얘를 만족하는 람다를 찾으시는 게 문제가 돼요. 그런 게 다만 이제 이렇게 했을 때 2차 미방이기 때문에 그냥 결국엔 미분 방정식이잖아요. 얘 이렇게 풀면은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실제로 풀어보시면 답이 허수가 나오거든요. 되게 그래갖고 요거를 마이너스라고 원래는 얘가 일로 건너가면 이게 돼야 되는데 되게 문제 풀 때 그렇게 안 하고 애초에 아이겐밸류 자체에다가 음수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그냥 플러스를 놓고 미방으로 풀어요. 미분방 형식으로. 그 다음에 미분방 형식 할 때 여러분들 그 초기값 없으면은 값이 안 풀리기 때문에 초기값도 이렇게 주어진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아이겐 펑션이라는 게 솔루션이 되겠죠. 아까 그 ODE죠? ODE의 솔루션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미분방 형식의 해랑 그 다음에 앞에서 배운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그 행렬식이랑 뭐 선형 변환이랑 그런 게 엮여가지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요.